네, 공연. 어? 남자분들이 되게 많으셨는데 제가 딱 나오니까 남자분들이 막 형! 막 이러는 거야. 내가 하체과 달지 때문에 남자들에게 인기를 얻었나 보다. 그럼 막 감사합니다 막 이러는데 남자들이 막 막 이러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맞지, 진짜. 궁금하잖아요.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뭐예요? 마이크를 제가 이렇게 뭐라고요? 갖다 대더니 토둥놈 이런 거 치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토둥놈이라고. 아, 토둥이 있으니까. 근데 두 분 같이 있으면 세대 차이 안 나요? 의외로 안 나는 것 같아요. 가끔은 저한테 조언도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되게 어른스럽구나. 어른스러워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요. 네. 그럼요. 주위 눈치 보지 말고. 그럼요. 두 사람이. 난 두 분이 내년에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혜리 씨가 몇 살이죠? 뭐, 미성년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미성년자. 는 아닌가요? 스무 살일 거예요. 성인이죠, 뭐. 20살. 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겨우 넘었는데. 아니면 또 그리고 아이돌 같은 선배니까 여러 가지 뭐 좋은 얘기들 그런 얘기들 많이 해주고 있죠. 처음 만났을 때는 그 1위에 대한 그런 좀 환상이나 기대치가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사실 뭐 오빠는 1위를 한 150번 정도 했는데 150번? 예, 저희가 이제 HOT랑 뭐 JTL 뭐 솔로 합치면 이제 150번 넘거든요. 그렇죠. 150번하고 뭐 대상을 뭐 10번 이상 타봤는데 뭐 시간 지나고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저희 근데 그 과정이 다 자랑 아닙니까? 네? 그 조언이 아니라 본인 자랑 아니에요? 그러더니 혜리 씨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잘난 척 좀 그만하라. 왜냐면 자기는 아직 못 해봤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환상이 있다고. 지금 했잖아요. 지금 1위 하지 않았어요? 네, 이번에 여자 대통령이라는 노래로. 여자 대통령이에요? 근데 그만해. 봐봐. 그만해. 봐봐. 그렇게 된다. 야. 아니, 제목이 여자 대통령인데. 컨스테이 접으라고 그만하라고요? 아니, 제목이 진짜 여자 대통령이야. 아, 잠깐. 은재 씨 진짜 몰랐어요? 제목이 여자 대통령인지? 뭐 그런 얘기하는 줄 알고 저는. 진짜 여자 대통령이야. 제가 이제 여자분도 대통령이 되는 신이 세대다. 와, 대박이다. 진짜. 지영이 진짜 웃긴다. 야, 그만해. 나 그 이랬는데. 진짜. 아, 나이 들었어. 나이 들어서 그렇죠. 몰라 요즘 노래. 머리 자기가 깎아요. 아니,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연애하시는 분이 토니 한 분이신 거예요? 문희주 씨는 연애 안 하세요? 노 코멘트 하고 있어. 뭐야 너? 예, 아주 정확한 대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냥 사실은 뭐 없다 얘기하는 것도 좀 그래서. 그 여자친구한테 미안하죠, 그거. 죄악이에요, 죄악. 하여튼 너무 그러면 서운하다고, 처음에는 이해하는데. 맞아요. 네. 아니, 풍문을 여기서 만들기도 하네요. 근데 사실 되게 부럽기도 하고 토니 씨 옆에 있다 보면은 부럽기도 하고. 사실 문희주 씨 같은 경우도 파주 살다가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강남으로 이사한 거 아니에요? 어떤 것 때문에? 너무 외로워서. 그러니까 파주는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진짜 비밀이에요. 아, 그래요? 네, 비밀로 몰래 나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아, 부모님 모르게? 아, 진짜 통과하세요? 미치겠네, 저 형 때문에. 야, 저 형 때문에 내가! 미치겠네, 저 형 때문에. 야, 저 형 때문에 내가! 내가 시원하겠네. 아니, 그거 얘기하면 안 돼? 아니, 얘기하면 안 돼? 화해하지 말 거를 했어. 아니, 화해를 했으면 조금 이렇게 좀 지켜줘야 되는데 술 먹으면서 한 얘기를 다 해요. 아니, 미치겠네. 진짜 나랑 다 해봐? 사랑해요. 노코멘트. 네. 그리고 은지원 씨는? 은지원 씨야 뭐. 지금은 노코멘트 해야죠. 또 만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뭐, 은지원 씨야. 태니 씨는? 전 없어요. 천명 씨는 있어요. 저 없어요. 어? 그래요? 진짜 없어요 하는 거야. 눈이 가는 친구는 있는데. 누군데? 누구예요? 저는 그 걸스데이 유라 씨가 가르쳐줄게. 아, 좀 밀어줘. 이거는 대놓고 소개시켜달라는 거야. 토니 씨. 이거야. 아니, 대놓고 소개시켜달라. 아니, 토니 씨한테는 진짜 죄송한데. 저는 그 죄송할 말을 하지 말라고. 이 같은 팀인데. 그 전부터,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라서 진짜로 좀. 이걸 알기 전부터. 그 전부터 그러니까 중국으로 수출되는 드라마를 같이 찍은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 그래가지고 그때 봤는데 그 친구가 그게 벌써 한 2년 전이에요. 그럼 벌써 더 오래됐네. 아니, 근데 그때 왜 이렇게 좀 맞아, 적극적으로. 저는 감히 상상을 좀 못했었고
아 이제야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까? 예예 예, 지금 처음이에요. 아 좀 도와줘요. 그래요. 같은 사실 얼마 건데. 전에.